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방직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7급, 9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은 사실상 2015년 시즌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온 힘을 다해서 다들 푸셨겠지만 또뭐 사실은 준비 기간이 좀 짧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 이번에 치러진 이 지방직 9급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고 그다음 이제 분석을 좀 문제를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쯤 됐는데 저도 이제 막 카톡으로 문제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풀어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게 뭐 서울시 그다음에 국가직하고 난이도는 대동소이하다. 사실은 뭡니까? 뭐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반 문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90점 정도면 뭐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다음 이제 95점 정도면 좀잘본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율은 적절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7문제가 나왔고 전체 비중은 35%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현대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문제, 7문제, 8문제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난이도 2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하라고 하는 것은 뭐 보자마자 딱딱딱딱 답을 찍으면 된다는 거죠.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수준이 조금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동상항목 문제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20번 전식과 문제하고 요두개 정도는 그래도 이 동사각목은 자료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료를 해석하는 게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했고요. 아마 그거 틀린 사람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20번의 전식과 문제는 그래도 고등학교 교과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까지 기출도 많이 되고 저희들 동영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랬지만 우리 천재도 다루고 동영에서도 다 다뤘지만 그래도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아주 간만으로 이 만점 방지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19번 문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문제인데 뭐 사실 뭐 저도 뭐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저도 뭐 알았지 그걸 평소에 저도 외우고 있진 않았거든요. 뭐 월성지구, 그다음 이제 남산지구 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저도 외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맞은 사람은 전체 응시생에 제가 봤을 때는 0.5%다. 그다음에 나머지 99.5%는 대충 요거 같아라고 찍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요행이 맞은 사람은 완전히 횡재를 한 거고 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거 정답률이 제가 장담하건데 정답률은 20%는 안될 거다. 전체 응시생 중에서 맞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20%는 안될 거다. 그 20%도 맞은 사람도 대부분 찍어서 맞은 거 거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은 한0.5% 정도밖에 안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올해 사실은 이제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좀 집중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그 9급과 경찰 사실 뭐 9급과 경찰이 비슷한 난이도죠. 그래서 전체 10번이 있습니다. 10번 중에서 지금 경찰 3차를 제외하고 9번을 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9급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직, 기상직. 알겠죠? 그다음 이거 말고 법원직 9급이 있죠. 그다음 이제 이번에 교행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경찰 1, 2차가 있었죠. 자, 여러분 10번 중에서 9번이 치러졌습니다. 공개된 문제가 자, 205문제 중에서 지금 185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와 우리 교재를 벗어난 문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강사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벗어난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까? 두 문제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서울시 9급에 제가 뭡니까? 그 백제 문화재 묻는 문제.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됐지만 그 나머지 압축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까? 이게 좀 운빨인 거죠.
이번에 솔직히 경주 역사 유적지구 문제, 이거 솔직히 제가 수업시간에 안 다뤘습니다. 뭐 저도 그걸 가지고 저를 비판하신다면 저는 그 비판을 달갑게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야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노량진의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맹신하고 있는 1500페이지 기본서, 7000분, 8000분이 넘는 개념 강의, 이두 문제 솔직히 다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본서, 다른 강의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번에 보니까 뭐, 누구 교재에 있다더라. 근데 그 교재에 있었는데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뤘나요? 어차피 교재에 있어도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실 문제 못 푸는 거죠. 그 강의, 그 교재를 공부한 사람이 특별히 혜택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면, 지금 지난 3년, 4년 동안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구급과 경찰은. 이 정도면 솔직히, 뭐 60강도 솔직히 필요 없는 거죠. 기본서가 뭐한 400페이지, 500페이지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초스피드 강의가 30강이에요. 1700분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이런 거 90점, 95점까지는 충분히 커버하잖아요. 자,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급이나 경찰은 7급은 제가 경우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7급은, 특히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지랄 맞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도 분명히 한두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멀리 날아간 개념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9급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9급이나 경찰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90점, 95점, 심지어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탑재가 된다면 만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범위를 넓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고득점, 한 문제 더 맞으려고, 두 문제 더 맞으려고, 범위를 넓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장기, 공시장수생이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핵심은 범위를 정확하게 좁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한국사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뭡니까?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의 기본적인 모든 한국인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한국사 지식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한국사 시험은 일단 90%, 95%가 여기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쓸데없이 범위를 넓히냐는 거지.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2년, 3년, 4년 동안 제가 2012년 3월 달에 제가 공무원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15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맹신하고 계시는 분들, 7000분, 8000분 강의를 솔직히 완강도 못하시잖아. 여러분들 주특기, 공시생들의 주특기가 뭐야? 선사하고 고대 박사잖아. 선사하고 고대만 졸라게 하다가 조선시대는 구경도 못하잖아. 왜? 두꺼운 수험서, 긴 강의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수강 후기에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진짜 고려시대 처음 공부해봅니다. 조선시대 처음 공부해봅니다. 개화기 처음 공부해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긴 강의. 그 다음에 두꺼운 수험서로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맨날 집합과 명제,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 공부하다가 말았던 사람들 아니야? 한국사도 똑같거든. 솔직히 선사, 고대, 고려까지 문제 몇 문제 나와? 20문제 중에서 3문제, 4문제 나와. 문제의 대다수는 문제의 3분의 1은 조선시대. 나머지 3분의 1은 근현대사에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죽도록 공부하는 고려시대까지 많이 나와야 5문제 나온다. 자, 여러분. 두꺼운 수험서로 공부하면, 긴 강의로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완강, 완독이 안 된다는 거지. 완강, 완독이 안 되는데 반복은 더 못하는 거지. 최소한 2번, 3번, 4번 반복해야
기출 문제가 풀릴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완강 완독이 안 되는데 그거 개인적인 인내심에만 호소할 수 있는 거야? 아니거든. 그 완독 완강이 안 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뭐야? 강사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문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마는 문제를 혹시 까일까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자기 까일까봐 교재에다 잔뜩 실어놓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구급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야? 머리가 아주 평범한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강사 역할이 뭐야?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정확하게 구별해서 경중을 가려주는 게 강사 역할 아니냐고.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들 전부 자기 교재 강의에다 다 때려넣어가지고 이게 최악의 강사, 최악의 교재인 거지. 대다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노선을 정확하게 하셔야 빨리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단기 합격을 내걸고 있는 학원이 사실은 가장 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이더라. 이명박 집 가훈이 정직이라더라. 이거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자, 단기 합격하시려면 짧고 컴팩트한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비단 한국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 솔직히 법 과목도 행정법, 행정학, 그 다음에 사회 과목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나올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솔직히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 같은 문제 나오면 뭐 찍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어쩔 방법이 없잖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문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제가 풀고 있는 게 무슨 형이냐? A형이에요. A형. A형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이건 고조선의 팔조법근 문제니까 난이도는 아주 쉽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나중에 뭡니까? 위만왕조 조선은 자, 여러분 한과 중개무역을 하다가 이제 뭡니까? 이게 한의 견제를 받고 대립을 하게 되죠. 결국 한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갑니다. 2번 문제. 자, 공시생들 중에서 이거 순서 배열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되죠. 이거 4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디귿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디귿은 2세기 후반에 고국찬왕 때 일이잖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니은으로 가야 됩니다. 371년 평양전투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기역으로 가야 되죠. 소수림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역시 아주 쉬운 문제죠. 어떻습니까? 가는 지증왕 때 우상국 복속이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진흥왕 때 대가야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 포풍왕 때 4번에 뭡니까? 병부 설치, 백가대 공복 제정. 4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자, 보자마자 거의 10초 안에 정답이 딱딱딱 찍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면 허탈하죠.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면 허탈합니다. 공부를 정석대로 한 사람들은 기운이 쫙 빠지죠.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아니고 뭐 거의 중학생들 치는 시험이잖아.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사 이제 두꺼운 수험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 뒷부분이 안 돼 있어요. 뭐 김영삼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대중 정부 공부한 적이 있나? 자,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 3번, 4번 전부 1970년대의 모습이 맞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3번은 이게 녹색혁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그나마 이게 난이도가 하와 중의 한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된 거죠? 향전과 관련된 것이잖아. 자, 여러분 조선 후기에 뭡니까? 지방사에서 이 향전이 광범위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전 과정에서 분홍, 신양이죠. 신양은 뭡니까? 경쟁을 바탕으로 수령, 관권과 결탁하는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향전을 거치면서 수령, 자, 이 향리, 자, 이 어떤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향리의 어떤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묶어서 관권이 강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뭡니까?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건 뭐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6번 문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성급하게 1번 닥친 사람이 있죠. 건국동맹이 아니라 건국준비위원회죠. 건국동맹은 해방되기 바로 1년 전에 여운형이 조직한 게 건국동맹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전부 일제 폐방 이전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이고 동그라미 4번만이 그나마 해방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도 이제 난이도 하죠. 뭐 이거 교과서에 있는 사료인데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있는 사료인데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 을해당론 1575년에 을해당론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것도 이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이 실시되는 장면이죠. 근데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대동법의 원래 이름이 선해법이었다. 자, 당시에 뭡니까? 왕실이나 지배층 입장에서는 큰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법이다. 라고 이름을 자, 지은 거죠. 나중에 이게 뭡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법, 대동법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대동미를 관장하는 관청이 그래서 선해청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선기 최대 재정관청이 선해청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이게 그나마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난이도 중이냐? 이 역사서가, 자, 이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걸 뽑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문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건 뭡니까? 이건 원래 사료가, 우리 기본서나 이런 데 사료가 다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솔직히 분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요거 뭐예요? 자, 이종의 동사 같은 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우리 고대사를 파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한치훈의 해동 역사에 대한 설명이잖아. 이게 다 교과서 지문들이잖아 이게.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 자료 500여 종을 활용을 했다. 동그라미 4번이 뭐예요? 자, 여러분, 뭡니까? 이 사실은 이 백과사전식 서술이 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백과사전류 저서들인데 이게 사실 역사서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답이 자, 그나마 여기서 정답이 1번밖에 될 게 없는데 이 문제는 자, 왜 난이도가 좀 높냐? 자, 난이도 높은 이유는 바로 조선기에 집필된 역사서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힌트인데 자, 이 중에서 뭡니까? 결국은 이 사료를 통해서 이 안정복의 동상목을 여기서 뽑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 우리가 많이 했죠. 자, 뭡니까? 자, 이게 이제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 아닙니까? 선생님이 여러 차례 교육과 산업의 발달 이런 말이 따라다니면 이건 무조건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다. 애국개몽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쉽게 의상이 나오죠. 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의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원효, 4번이 해초가 되겠습니다. 뭐 난이도 하하하쯤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말한 이거 뭐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사료 아닙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한 북극은 발해죠. 자, 근데 이제 발해에서 잘못된 거. 자, 발해 최고 국립교육기관은 당나라처럼 이름이 뭐라고? 주자감이 되겠습니다. 태학감이란 이름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국학을 태학감으로 계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자 분명히 기본 개념강이나 이럴 때 PPT나 띄워서 제가 말씀드렸죠. 광종 때. 자 여러분 누구? 균열을 자 시켜서 뭡니까? 교종을 정비하게 했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러분 뭡니까? 이 법안종
이 법안종을 자 선종을 중심으로 이제 법안종을 이렇게 뭡니까? 이 법안종을 중심으로 이제 선종을 통합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 이제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 이제 제관이라는 사람 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천태종의 천태사교의라고 하는 저술을 통해서 중국 천태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대 광종을 쉽게 골라줄 수가 있을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뭐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사실은 조금 벗어나긴 하죠. 이게 옛날 옛날에 6차 교과서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7차 교과서는 이게 없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이 나왔잖아요. 4대 광종 때 균열을 시켜서 뭡니까? 교종을 정비하겠다. 자, 그다음 이제 해거를 시켜서 이제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정비하겠다.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 자, 14번 문제. 자, 요건 이제 난이도가 하에서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봐봐. 구제가 나왔으니까 최충의 구제학당이 일단 떠올라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최충의 구제학당이 떠올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삼국사기를 편찬했으니까 이거 김부식이잖아. 동그라미 3번은 최승로잖아. 동그라미 4번은 이거 뭡니까? 자, 고려 후기에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답될 건 동그라미 1번밖에 없잖아. 야, 선수들. 구경과 삼사라고 하는 게 뭐야? 아니, 구경이라고 하는 게 유교경전 말하는 거 아니야. 삼사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죠. 사기. 어? 그다음에 뭡니까? 한서. 그다음 뭐지? 하여튼 세계 역사서를 보통 삼사라고 하잖아. 그 구경과 삼사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죠. 유교경서와 역사서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유학교육기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고려 국자감에서 뭘 교육시키겠어? 유교경전과 문학과 역사서를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이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의 공통점 아니야? 뭐 정답 될게 1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뭐 우리 그 직지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양반이 이 박병성 박사 아닙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자, 이 양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죠. 자, 이 양반의 노력으로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에서 약탈된 수많은 그 의계를 비롯한 많은 뭡니까? 이게 서적들. 이런 서적들의 존재를 사실은 뭡니까? 알린 사람도 바로 이 제지 서재학자, 제불 서재학자 박병선 박사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여기서 이제 의계 같은 게 떠올라야 되겠고, 의계가 프랑스에 약탈된 건 언제입니까? 그렇죠. 병인양요죠. 그러니까 쉽게 병인양요를 고르면 3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동학농민운동 맨날 나오는 주제인데 이번엔 특별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삼정 이정청이 아니라 교정청으로 고쳐야 되겠죠. 삼정 이정청은 자, 요거보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임술밀란 당시에 만들어진 게 삼정 이정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7번 문제는 자, 삼비증식계 문제인데 뭐 5번이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이두 개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이건 1932년부터 37년 무렵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농촌 진흥운동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출제도, 식량 배급제도 이거 전부 일제 말기에 쓴 표현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도 아주 쉽습니다. 사부님이 총동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 이런 말하고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이다. 다 좋아요. 동그라미 1번에 애국반, 동그라미 2번에 창씨개명 강요, 동그라미 3번에 몸빼. 자, 몸빼 벌써 공무원 시험에도 두번 나왔어요. 수능에 한번 나온 이래로 공무원 시험 벌써 두번 나왔어요. 자, 몸빼. 전부 일제 말기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이죠.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난이도 상 맞아요. 이걸 평상시에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 역사 유적 지구를 뭐 월성 지구니, 알겠죠? 남산 지구니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외운 사람이 경주에 사는 사람들 말고 누가 있겠냐고.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 자, 여러분.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비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림과 첨성대 이런 건 이제 월성지구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19번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저를 비판하시면 그 비판은 제가 따갑게, 달게,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변하자면 과연 자, 노량진에 있는 그 수많은 강사들이 이거 제대로 가르치고 그 수강생들이 특별히 저희 수강생들보다 이 문제를 더 맞았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19번 같은 문제 어차피 이거 찍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저는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봐요. 왜냐? 자, 가가 이제 시정전식과고 나가 개정전식과고 다가 경정전식과인 건 틀림없어요. 왜? 액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들어간 거 답, 정답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리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개경환도 이후에 지급된 녹과전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리을 들어간 건 일단 제껴야 돼.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니은과 디귿 문장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문장이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초스피드 개념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편에서 다루고 파이널 압축강의에서도 제가 이걸 다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한해과라고 하는 게 개정전식과까지 그러니까 개정전식과까지는 한해과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경정전식과에 가보면 자, 개정전식과보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공역자들을 이 전식과 체제 안에 흡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산계 전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산계 전식. 한해과를 폐지하고 자, 무산계 전식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별사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향상된다. 그래서 제가 경정전식과에서 특징을 1, 2, 3, 4,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뭐라고? 현직관리계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자, 그 다음에 무관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해가가 폐지되었다. 네 번째, 자, 무산계 전시나, 자, 또는 뭡니까? 이 별사전 같은 개념이 생기면서 다양한 공역자들을 전식과 체계 안에 편입시켰다. 제가 분명히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과 디귿 문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난이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난이도 중 정도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문제를 분석해봤지만 19번 문제를 제외하고 자, 이거 솔직히 틀리라고 낸 문제죠.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자, 우리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만 자, 잘 들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구급이나 경찰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위를 좁혀야만 알겠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하든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플러스 3% 이 정도 선에서 공부하는 게 단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1000페이지가 8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수험서 자,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뭐 6,000분, 7,000분, 8,000분이 넘는 기본 개념 강의 이거 미친 짓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위해서 자, 투쟁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저를 믿고 열공하신다면 아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안에 한국사가 고정적으로 9급에서는 95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